여기부터 없는 거죠. 어제고 네. 군 고구마 먹방을 하겠습니다. 생생한 느낌입니다. 아, 인터넷 가입하라는 그 전화가 또 왔네. 인터넷 가입하라는 전화가 와가지고 끊어져. 라이브 방송할 때는 전화 와도 안 끊어지고 어떤 조치를 취해놔야지. 우리가 지금 5원하고 6 감정을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연기에 대해서 6 감정에서 때문에 연기되는 것들에 대해서 연기했었고 고구마 다 작아요. 세계관이고요. 6 감정도 세계관이고 3개도 세계관이고 다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다 연관이 돼 있단 말이에요. 3개와 6 감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럼 5원은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시각청각, 구강, 미각, 촉각 그리고 형상, 소리, 냄새, 맛, 감촉 이 열 가지가 물질이라고 합니다. 군고구마입니다. 군고구마. 물질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근본 물질은 4대죠. 네. 근본 물질은 4대인데 살짝 5분에 덮였어요. 맛있습니다. 다섯 감각과 그 다섯 가지 대상을 파생물질이라고 해서 시각도 물질이라고요? 네. 물질이잖아요. 물질에서 파생물. 파생물질이라고 해서 근본 물질 4대가 아니라 기능인데 그래서 파생된 것이라고 합니다. 물질이 없이는 이런 기능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육신이 없으면은 시각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보이는 형상이라고 하는 조건이 없으면 시각과 공존할 수가 없고 그죠? 형상이라고 하는 물질적 현상이기 때문에 시각이라는 게 공존하는 거고 시각이라는 게 있으니까 형상이라는 게 거론될 수가 있고 알려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같이 이야기해야 되는 거지. 한쪽만 떼가지고 이야기하면 없는 거거든요. 어제 조개 껍질 큰 거 있잖아요. 그 무슨 조개라고 하지? 않나요, 그죠? 그 조개에다가 위에다가 올려놓고 구웠어요. 혹시 거기다 구우면은 형상이라고 하는 게 있고 안 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 소리가 나려면은 딱 사람진 밑에다가 놓고 그 위에다가 덮으려고 그랬어요. 근본 물질이 일으키는 것들이 파생 물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파생된 것들이라는 거죠. 근본 물질이 직접적으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고구마 동치미나 같이 먹으면 최고죠. 파생돼서 알려진다. 그래서 파생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림이 지금 색깔이 딱 흑백으로 덮여있는 그 색깔이 이랬대. 물질의 다발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의식의 다발은 중간에 여섯 가지 네. 의식하고 아까 정신이라고 하는 거라고 했죠. 그 다음에 지각의 다발. 지각의 다발은 여기서 접촉에서 지각이 발생한다고 했죠. 소발적이죠. 네. 그리고 느낌은 접촉에서 느낌이 발생한다 그랬죠. 얘에 대한 오래오래 꼽아 형상이 꼭꼭 씹어먹어야지. 의도들인데 중국 무한폐렴 예방할 수 있다. 내 생각이 드네요. 의도 같은 게 포함된 거잖아요. 그죠? 꼭꼭꼭 씹어먹읍시다. 소화 잘 되게. 그 형상을 가봐야 하는 게 여섯 물론 바빠가지고 이렇게 오래 뭐 씹고 씹어서 먹을 만큼 여유 있는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그 것들도 의도들이잖아요. 쉽지가 않지만은 의도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것들에다 여러 것들 형상에 다 버리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섯 개가 없는데 뭐 경향이나 뭐 몰라서 안 하겠어요. 알면서도 이런 게 다 행이 안 돼. 그런 것들을 포함된 연습을 해야 돼. 연습을 꾸준히 그냥 될 때까지 다가 나머지를 다 떨어져서 넣고 있습니다. 연습도 안 하고 하려 그러면은 예간 당차지. 군고구마 보통 느낌 12연기 보면 12연기에서는 보통 느낌을 여섯 가지 느낌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설명하는 거하고 이게 세 가지 느낌으로 설명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섯 가지 느낌 이야기할 때는 그 일어나는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할 때는 네.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여섯 가지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원인에 대해서 알아야 그 제가 하는 방법을 하는 거잖아요. 원인을 이야기할 때는 여섯 군데서 가지 대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여섯 가지로 이야기해야 되고 그 여섯 가지에서 나타난 유형이 세 가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래와 집 가래 이렇게 탐욕 분노 이런 것들이 어디서 발생하는가 그걸 이야기할 때는 세, 느낌을 세 가지로 분류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즐거운 느낌에서 탐욕이 발생하고, 그죠? 괴로운 느낌들에서 즐거운 느낌 여섯 가지 유형에서 탐욕이 발생하는 거고, 제가 아까 왜 괴로운 느낌 여섯 가지 유형에 대해서 분노가 발생하는 거고, 풍성한 느낌 여섯 가지에 대해서 어리석음이 발생하는 거죠. 탐진치의 발생을 이야기할 때는 세 가지로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도 세 가지, 여섯 가지로 이렇게 나눠요. 보혈자물도, 보혈자 마실 때도 꼭꼭 씹어가지고. 여기 보면, 즐거운 느낌이 갈수록 타와 자제천에 가까운 상태라고 나오잖아요. 네, 몇 개의 요리는, 몇 개의, 아까 몇 개의 경제 여기서 한정될 동안 이야기할 때. 즐거운 상태는 여기죠. 변정천, 요게 삼선장이 있는 게 가장 즐거운 상태죠. 즐거운 의미 가장 크게 달하는 상태는 삼선천. 삼선천, 사선천. 사선천은 현재하는 게 맞고. 이건 요게 전체 여기서 그림이 지금 하나만 있는데 그림을 이렇게 거칠게 그리면은 굉장히 거칠게 작용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괴로운 느낌만이 거의 있고 나머지는 즐거운 느낌, 평정한 느낌이라는 거의 없는 상태. 그 상태를 지옥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좀 미세해져가 작용들이 미세해져가지고 즐거운 느낌 쪽이 많아지고 괴로운 느낌 쪽이 적어지는 때 그걸 이제 좀 더 위세계, 인간세계 뭐 타원천 도리천에서 점점 올라가는 거죠. 타원라대천에 있어서는 즐거운 느낌이 많은 상태인 거죠. 요 그림, 요 그림을요 여기서 위에서 보러 보면 12개, 12초를 가게 되고, 후각, 냄새, 미각, 맛, 효과 네. 이렇게 되고, 네. 옆에서 바라보면 접촉 한 개 쫙 나오고, 지각 한 개 나오고, 의도 한 개 쫙 나오고, 가래 쫙 나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쪽에서 보면 감각 기관 6가지가 쿵쿵 묻들어 6개 나오고, 대상들 6개 나오고, 의식 여섯 개. 의식 여섯 개 나오고. 접촉 여섯 개. 접촉 여섯 개. 아. 그럼 잘 그래. 아, 머리까지 접어. 그래서 12초의 연합도 있고, 또 18레벨을 이야기하는데, 12초는 이제 근본적인 거를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반응을 시작했을 때, 발생되는 걸 시점을 이야기할 때는, 의식까지 포함해야 되니까, 또 18가지 이야기할 때, 할 때는 역시 위에서 내려다 보면 18가지잖아요. 그런 걸 말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되게 머리가 보겠죠. 그림을 그리면 쉽다는 거. 내가 원래 저기 고등학교 때 기계 제조 전공이 원래. 보호 스님이 고등학교 때 기계 제조가 전공이랍니다. 입체 그림을 연상을 잘 합니다. 입체 그림을 잘 그린답니다. 연상을 해가지고 그걸 평면으로 그려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스님이 컴퓨터 책도 냈어요. 혼자서 독학해가지고. 아주 똑똑한 선생님입니다. 공부의 기질이 이런 데 써먹을 때. 그래. 이걸 위해서 공부한 거였어, 그죠? 그림이 좀, 낱개로 따로따로 그런 그림이 좀 더 많으면 이해하기 좀 더 쉬울 텐데. 그냥 프린트를. 여기. 아유, 밥을 잘 먹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려보세요, 그냥, 이렇게. 처음에 자, 이렇게. 고구마 저기 3,000원이나, 3,000원인가 사가지고, 신문 간다. 땅이 안 좋아서 그런지 별로 안 자랐어요. 12가지. 그리라고요? 그려보던가, 안 그려봐도 되고. 이러면 이쪽에서 보면 두 가지잖아요. 예. 이쪽에서 보면 여섯 가지. 이렇게 보면 열두 가지. 12초잖아요. 그거 그냥 이해하면 됩니다. 사장님이 헷갈려 하는 것 같아서. 내가 헷갈려서 여기서 보면 두 가지. 내지는 세 가지. 세 가지.
그 여기서 발생되는 세계라고 하는 건 다 여기서 발생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여기서 보면 다섯 가지. 네. 자, 여기서 각각 기능과 대상들 사이만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두 가지, 여섯 가지에서 2, 6이 12잖아요. 네. 이렇게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 세계가 전개되지 않는다고요, 그죠? 네. 여기서 뭔가 알려지는 의식이라고 하는 게 발생될 때 가운데 하나씩 더 끼어내면은 갑자기 이쪽에서는 3개, 이쪽에서는 6개, 이쪽에서는 18개가 되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세 가지가 있으니까 이것이 화합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6가지.